이번 제6차 위클리 브리핑에서는 이사 대책에서 발표한 단기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추진 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단기 주택 공급 방안은 도심 내 신규 주택을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는 신축 매입 약정 방식을 중심으로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특히 중산층 3, 4인 가구에게는 중형평형 위주의 공공전세주택을, 1인 청년 가구를 위해서는 비주택 리모델링 방식을 통해 다양한 계층에게 맞춤형 주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신축 매입 약정은 민간 사업자가 건축하는 주택을 LH 등이 매입하기로 사전 약정을 체결하고 준공시 매입하여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공공전세주택은 3, 4인 가구가 방 3개 이상 중형평형의 신축주택에서 시세의 90% 이하의 전세금으로 최대 6년간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마지막으로 비주택 리모델링을 통한 주택 공급입니다. 기존 비주택의 식당, 회의실 등 공유 공간으로 활용하여 청년 등 입주민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정부는 현재 안정적인 시장 관리를 위해 엄중한 인식으로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가 발표한 정책들을 흔들림 없이 이행해 나감으로써 시장 안정의 기반을 공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